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이 현지 시간 7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토 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데니스 슈미할 총리,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일본 외무상으로서는 2022년이죠.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공습 경보가 때마침 울리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미카와 외무상과 마련된 회담 장소에서 일본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일본 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위원회가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민간과 국가기관이 추가적으로 또 지원에 나서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우크라이나 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크라이나 방문 현장에서 우리 일본의 입장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두 나라의 우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상은 쿨레바 외무부 장관과도 회담해서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역량 강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요. 쿨레바 장관은 오늘 전투기와 더불어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가미카와 외무상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일본은 드론 탐지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 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 기금에 새로 3,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억 원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등기에 필요한 물자를 돕기 위해 가스터빈 발전기 5기를 제공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보건 의료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간접적 방법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을 지원하고 미국은 이에 따른 부족분을 일본에서 일부 수입해서 보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패트리어트를 미국에 수출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무기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자국에 생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의 키이우 방문 시간대에 항공 공습 경보가 빈번히 울리면서 두 장관은 방공시설에서 공동 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외상이 현재 전쟁국가를 두 차례 방문함으로써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더욱 신뢰를 쌓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전투형 무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료용품 또는 의약품, 엔진, 발전기, 의료, 인력 등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원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2024년에는 3억 달러, 2025년에는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3억 달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요. 20억 달러의 중장기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7월 윤 대통령이 깜짝 키우를 방문했죠. 여기서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